안녕하십니까. 적분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성진입니다. 우선 목차는 적분이란 무엇인가? 적분을 정류해 놨던 것들이 있는가? 답은 함수의 적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와 제2 기본 정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적분은 함수의 적분은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연산 중의 하나로서 1변수 함수의 적분은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개 이상의 변수를 가진 함수의 정적분과 곡선 위의 선적분, 곡면 위의 면적분 역시 여러 과학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f(x) dx는 large f(x) 플러스 적분 함수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분 적분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 곡선 아래 넓이를 구할 때 곡선 아래 넓이와 유사한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해당 영역을 나누고 사각형의 가로 넓이를 촘촘히 영역을 나눌수록 원래 구하고자 했던 영역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곡선 아래 넓이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나 부피의 대상을 아주 잘게 쪼개어 구할 수 있도록 한뒤그 작은 조각들을 모두 합쳐서 원래 구하고자 했던 값을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구적법의 개념을 적분에 대응시키면 S축을 기준으로 아주 잘게 쪼갠다는 의미로 기호 dx를 사용하고 그 작은 조각들을 모두 합한다는 의미에서 합산이라는 뜻의 영어 sum의 첫 글자 S를 길게 늘어뜨린 인테그랄을 기호로 사용합니다. 함수 f(x)에 대한 적분은 기호로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f(x) d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변수 함수의 적분을 중복 적분이라고 표현하며 독립 변수가 두개 이상인 함수를 적분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적분 기호의 개수는 변수의 개수와 고리는 닫힌 공간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2 차원에선 극좌표, 3 차원에서는 공면좌표계와 원통좌표계로 쓰입니다. 다음은 적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적분은 잘게 나누어 덧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수 f(x)와 g(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함수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 도형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형 A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빼기 g(x) dx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도형 B의 넓이는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g(x) 빼기 f(x) d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을 의미하며, 즉 함수 f(x)의 부정적분은 미분을 하여 f(x)가 되는 함수입니다. 함수 f(x)가 있을 때 미분을 하여 f(x)가 되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도 합니다. 미분을 하여 f(x)가 되는 함수를 모두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므로 부정적분에는 상수 c가 붙습니다. 기호로 f(x)의 부정적분을 f(x) dx라고 표현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적분에 관한 기본 정리, 대수학의 기본 정리, 산술의 기본 정리, 선형 대수학의 기본 정리와 함께 기본 정리라고 불리는 정리들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미적분학에서 매우 중요한 정리이며 평균값의 정리와 함께 미적분의 근간이 됩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large fb 빼기 large f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large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는 large f(x) 플러스 h 빼기 large f(x)일 때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c도 x에 다가갑니다.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c는 fx가 됩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 x와 x 플러스 h 사이 값, 가역 c에 대해 h분의 1, 리미트 x,
에서 x 플러스 h까지 ft dt는 fc가 됩니다. 따라서 라지 f'x는 fx가 됩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의 제2기본 정리입니다. 함수 g를 정의할 때 gx는 리미트 a에서 x까지 ft dt일 때 함수 라지 f가 스몰 f의 임의 부정적분이므로 다음과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라지 fx는 gx 플러스 c일 때 함수 f와 g 모두 a, b에서 연속이므로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라지 fa는 gb 플러스 c 빼기 ga 플러스 c이므로 gb 빼기 ga입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 빼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t dt는 0이므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가 성립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